반감됩니까? 아, 초기에는 괜찮은데 한 10분 정도만 일해도 금방 손에 땀이 차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극이 공우를 돼서 공우를 피부가 바르다니까. 예. 아. 네. 아, 예. 자, 그건 아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손발에 무좀이 위험한 그런 이제 손발 무좀. 역시 뭐 저희들이 오늘 주제인 무좀의 제일 큰 증상 대표적인 손발 무좀은 제 생각에는 뭐 위험한 사람을 고를 필요가 없이 여기 모든 사람이 다 위험한 대상자가 아닌가. 아무도 아까 자수를 안 하던데 결국 구별이 잘 안 됩니다. 비전문인의 눈으로 봐서 손무좀과 주부습진이 그렇게 잘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 그 좀 치료가 잘 안 될 때는 꼭 전문인의 전문의사의 치료를 받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아유, 이게 그냥 웃을 일만은 아니네요. 예. 자, 그러면 명훈 씨 아까부터 사실은 그러게요. 아니 박사님 얘기가 틀리셨는데. 글쎄 아직까지 이렇게 의견이 맞지 않고 있어요. 아니 저는 우리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단 말씀을 들어보고요. 예. 아니 그 계속 아니라고 하고 있고 나는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의견이 정리가 우리가 안 되고 있어요. 네. 아니, 가렵지 않으세요? 사실 제가 원래 좀 만성 악성 아토피 피부염이 있어요. 아.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막 갈라지고 가렵고 이런 데가 피부과랑 아주 가까이 지내셨겠죠. 예, 랜덤으로 어디서 날지 모르거든요. 거의 랜덤이기 때문에. 근데 이 손에 제가 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습진이라고 계속 생각해 온 것 같아요. 아토피가 손이 그렇습니까? 아토피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에 습진이 있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도 이것도 아토피겠거니 습진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해 오신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워낙에 손은 많이 씻기 때문에. 잘 안 나옵니다. 지금 훨씬 심하게 보이죠? 아, 가까이 찍으니까 예. 그렇게 보이는군요. 각질이 많이 들고. 아니, 너무 이렇게 그 사진을요, 좀 이렇게 조작한 듯한. 잠깐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아, 이거 사진 정확합니다. 네, 방송 잘못 나왔구만. 아무래도 이제 만약에 여자분들 같으면 저렇게 각질이 있으면 또 씻고 또 핸드크림을 발라요. 예. 그러면 순간적으로 눈으로 보기엔 괜찮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뭐가 없어지거나 잦아든 그렇죠. 게 아닌 거죠. 예, 그냥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 거죠. 예. 지금 심한 경우입니까? 치료를 좀 지속적으로 양손에 닿아 있을 정도면 상당히 오래 방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네. 치료를 좀 잘해야 됩니다. 자, 건강하고 청결한 발 만들기 슈퍼 처방전 그 첫 번째 어떤 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씻으시는지 예. 한번 저 누구 발부터 볼까요? 네? 저쪽에 저는 예, 보통 이모씨부터. 이러고 씻죠. 어떻게? 이러고 씻겨주니까. 아, 네. 아직도 그 습관을 못 버리시네요. 저는 예전부터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갖고 한번 다시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다 꾸중 듣고 그러셨죠, 어머님? 유민 씨는? 네. 발로요. 들어가지고 아이고 이거 이렇게 이야 재밌는 방법이네요. 성진 씨는 어떠세요? 저는 좀 깨끗이 발가락 사이사이부터 해서 좀 깨끗이 씻고요. 그리고 우연찮게 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는데 사은품으로 발에 좋은 비누를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로 좀 그걸 받은 이후부터 더 깨끗이 씻게 됐어요. 아, 곰팡이 비누 같은 거 아마 예. 여러 가지로 굉장히 깨끗하고 건강에 신경을 쓰네요. 그래 보이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 발을 씻을 때 그 발가락 사이 그 염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소금이 물을 잡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발가락 사이 염분이 남아 있으면은 쉽게 습기가 차기 때문에 물 속에다가 발을 한 2, 3분 넣어서 조금 이렇게 염기가 씻겨 나가도록 한 2, 3분 정도 담가 놓은 다음에 그 비누로 그 여기 뭐 세균이라든가 뭐 혹시라도 붙어있는 곰팡이균 같은 걸 씻어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물기가 중요하니까 발가락 사이를 가능한 좀 물기가 남지 않도록 눌러주고요. 눌러서 제거를 해주고 그럼 헤어드라이기로 그냥 끝난 다음에 갖다 냅다 대면 되겠네.
드라이기 좋은 방법이죠? 네. 그렇죠. 예. 드라이기를 쓰게 되면 뭐 완벽하게 마르니까 아주 네.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말을 신기 전에 네. 파우더를 이렇게 좀 뿌려주면 그러면 이제 이게 건조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저녁에 집에 왔을 때 양말을 벗어가서 파우더 끼가 남아있으면 하루 종일 발이 뽀송뽀송했다 하는 걸 의미하니까 아주 좋죠. 그 식초물에 발을 담그고 항상 예, 괴로운 데도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좋은 방법인가요? 그거는 아주 나쁜 방법이죠. 그래서 그 식초 이런 데다가 이제 발을 담그면은 워낙 강하기 때문에 피부를 조금 깎아내죠. 녹여냅니다. 그래서 무정균이 많이 떨어져 나가니까 일시적으로는 좀 좋아진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을 하다가 피부가 궤양이 생긴다거나 세균 감염이 된다거나 해서 아주 고생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게 완벽하지가 않아요. 항염작용도 있고요. 세균 억제 작용도 있고 아주 좋습니다. 그럼 녹차 가루를 예. 저 세수 때 물에 탑니까? 아, 예. 그렇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제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발에다가 이렇게 뿌려놓으면은 신발에 균이 그 못 자라는 아주 청정한 조건이 유지되지 않을까. 아, 녹차 가루를 신발 안에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뿌려놓는 예, 뿌려놓으면요. 그리고 워낙 고와서요. 이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파우더 대용으로 써도 훌륭한 효과가 나지 않을까. 무좀은 뭐 습기만 있으면 언제든지 재발하는 종이죠. 항상 발을 편안하고 또 건조하게 유지하는 게 항상 요점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지금 저희가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 시기에 그 예방 조치를 잘 취하는 게 매우 중요할 거다. 아, 청결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 무좀의 고통 누구나 예외일 수 없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나중에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건강한 몸 만들기 도전할 최적의 멤버를 공개합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밥상? 위대한 인물의 뒤에는 그들의 역사를 만들어준 음식 하나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밥상. 챙겨주는 우리 집 건강보험. 아빠도 좋아하는 맛있는 건강 비법. 위대한 밥상! 아, 정훈아 씨. 네. 저희들에게는 이번 주가 비타민 그 생기들의 최대 고비입니다. 뭐, 매주 고비였지만 정말 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네. 지금 4대 8 더블 스코어로 저희가 지고 있어요. 아, 일명 콜드게임이죠. 네. 아, 정말. 오늘마저 저희들이 무너진다면 네. 정말 저희들은 자, 그래서 네. 저희 제작진과 저희 MC가 긴급 어저께 밤에 회의를 거친 결과 오늘마저 저희가 만약 진다면 네. 저희 MC팀이 밥상으로 가고 밥상팀이 통째로 일로 와서 MC를 보게 되는 걸로. 이야, 흥미진진해지겠는데요? 안 돼. 하려고 했으나! 네? 하려고 했으나! 딱히! 제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딱히 정은아 씨와 제가 뭐 어느 곳에 한 군데 발을 붙일 데가 없기 때문에 비타민은 지키기로 예, 예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가봅시다. 오늘 한번 제대로 해서 네. 밥상을 한번 우리 거로 만들어 보자고요. 네, 느낌이 아주 좋아요. 네. 오늘 밥상은 반드시 누구 거? 예. 우리 거. 자, 어떻게 밥상은? 자, 그러면 오늘 위대한 밥상의 위대한 주제 지금부터 공개. 합니다. 뼈를 튼튼히 하고 풍부한 영양과